진전덱 하면 한 11급 정도는 되지. 저번에 제가 이제 돌량으로 고생해서 10급 딴 거 생각하면 10급이라고 말하긴 좀 힘들고요. 사제니까 이거 바로 낼게. 내가 보여주겠다. 모두에게 충전하겠다. 무슨 덱이지? 파헤쳐지나. 죽이는 게 낫나? 죽여서 달아주자. 저기 비밀 좀 봐야겠어. 무슨 비밀인지, 냉법인지 아니면 펴파인지. 저거 거울상일 확률이 높거든. 아 근데 누나도 있어서 거울상 콤보로 써야 되는데. 파파네. 파파네요. 벌써? 깜짝이야. 말도 안 돼. 어떡하지? 응? 저거 어떻게 죽이지? 잠깐만, 다 모코니까 파헤쳐지나 하고 심포 가능한데? 저거 한 2턴만 버티면 뺏어올 수 있는데. 좀 버티죠 뭐. 나이사 내자고? 파파면은 그거 없나? 센 거? 거울상 100%야 저거. 거울상 100% 있는데. 아 이거 4명 완전 손인데. 축소 그냥 던져야겠다. 어쩔 수 없다. 어? 아니야? 거울상이 아니야. 복제인가봐. 하나 복제에 마찬가 본데. 복제에 마찬가 봐. 와 제구력 지리는데? 데리고 오면 되겠다. 다행이다. 내놔. 복제도 안 시켜줘. 내놔. 가지고 와 가지고. 네 마음으로 장난쳐볼까? 가지고 와 가지고 와. 이거 복제시켜줘. 어차피 저 비밀이 네가 얼마나 있겠니? 이거 죽여서 이거 복제시켜줘. 오케이? 그냥 6콘 이제 감사합니다라고. 아이 뭐 그런 건 너무 얌실하는데. 전략적으로 한번 쓸까? 저거 죽여야 되는데. 저거는 죽음으로 죽이자. 야 근데 저거 죽음으로 죽이면 복제거든요. 그러니까 순서를 잊지 마셈. 순서는 먼저 여기를 때려주셈. 그래서 저 녀석을 복사를 해주시셈. 뭐야 인형의식이었어? 인형의식이고 하나는 그럼 마찬가 설마? 아이 이번에 복제인 것 같은데? 어떻게? 어? 이거 어떡하지? 잠깐만 이 파헤쳐지나 가면 2코밖에 안 났는데. 응? 개구리 잡자고. 아! 파파가 좀 맞았어. 개구리 독. 죽으면 독 뺐잖아. 복제가 아니야. 100% 마찬데 이거. 잠깐만. 아 이거 마법 뭐 쓸 거 없나? 3, 5, 아 1코가 모자라네. 마차 거울상? 그건가? 이건 어떨까? 거울상도 아닌데? 써봐. 그냥 어쩔 수 없어. 아 마차 역시. 다른 걸로 뺄까 그랬나? 하나 마차고. 이건 뭐지? 복제인가? 다시 걸린 건가? 이거 한번 그냥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들이박을 수밖에 없겠네요. 헐. 뭐야 왜 7코로 나왔지? 아 타우리스탄 때문에 나왔구나. 저건 나이사. 죽지마 제발. 누나 죽지 말아야 돼. 나이스. 다행이다. 잠깐만 복제면 어떡하지? 저거 두 번째로 걸린 마지막에 걸린 그거잖아요. 복제 안 돼 설마. 복제 아니야. 뭐지? 얼방인가?
등발인가? 때려봐야겠다. 나 타우리스 저기 이것 좀 나가겠네. 심판 같은가? 아 미쳤. 왜 이렇게 많아 비밀이. 미쳤다 미쳤어. 이번엔 복제인 것 같다. 그쵸? 영웅이여, 내 마상 시합에 온 걸 환영합니다. 일단 거울상은 아니고, 나 이거 복제하라고 그랬냐? 아, 역시 복제 맞고. 하나는 얼방인가 봐. 그냥 저렇게 죽이지 말걸 그랬나? 그럼 다음에 두 장 내네. 피가 하나도 안 달았어. 아, 다 통종을 했구나. 저기 비룡 두 장이에요? 비룡이 4, 데미지 4. 아, 복제를 해주지 말았어야 돼. 생매장 시켰어야 됐어. 드로우만 하잖아. 주문 연기기에다가. 이게 왜 안녕이가 있어? 말도 안 돼. 파헤쳐진 악을 갈라면 톡 치고 파헤쳐진 악 쓰면 1 남으면서 들어가는데 좀 별로네. 리노 법사라고? 아 그러고 보니까 안녕이가 있네. 그냥 실버 가자. 괜찮을까? 장난칠 시간은 없다. 실격! 일단 얼방인지 얼보인지. 진짜 리노일 수도 있겠다. 에이. 그러고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나오네요. 나 좀 위험해. 질 것 같아. 왜 이렇게 눈이 오냐? 뭐야 눈이 오니? 그래 안녕이 차원문에서 나온 건가? 여기에 하늘빛 비룡 하나 있고. 아 실바를 빼겠다. 비룡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저도 고민이 많아. 정백이 있잖아. 아 이게 왜 지금 나오냐? 장난해? 저거 그냥 묻혀버릴까? 더 센 거 있을라나? 아니다. 내가 꿈을 꾸면 세계가 전. 확인 좀. 얼보는 아니고. 제가 만약에 니노면 쟤도 전설 많을 거야. 악몽. 준비한 화살. 니노 생매장 하면 니노 나 또 한 번 쓸 수 있는 거네. 대박이네. 좋네. 맞네요. 전투 함성이니까. 맞아. 아 뭐야 또 있어 비밀이. 미쳤다 미쳤어. 한번 때려봐. 거울상인가? 거울상 하나밖에 못했죠. 캐시 한번 가볼까. 거울상은 아니야. 이거 다 아니야. 뭐지? 하나는 얼방인 것 같고 하나는 복제가 한 장, 그 다음에 거울상이 한 장. 쟤도 리노인가 봐. 인형 의식. 봐봐. 아, 저거 차원으로 나온 거야? 저걸로 죽이라고?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? 이거 이렇게 히든 다음에 때리면 되는데? 얍! 또 복제야? 아까 복제 썼잖아! 리노는 아닌가 본데? 저 사냥개 많이 쓰셈, 그러면. 잠깐만.
사냥개가 애들 아무도 없을 때 카드가 없을 때 내면은 삼삼 아닌가? 어 좀 위험한데? 자. 그러면 나중에 대무 매기면 되잖아 그쵸? 그러면 버프 없는 거죠. 신폭 한번 쓸까? 신폭 써가지고 얘 좀 살릴까? 화장 안 맞게? 자. 너 누구야? 나 힐도 받고 내 죽고 그러면 나오면은 데모 시키면 되겠다. 또 있어! 일단 리누는 아니야. 차원문 두장이 복제 두장이기 때문에 리누 덱은 아니고 18급 덱이네요. 잠깐만. 아 왜 없나 했다. 저거 나왔어. 우릴라 불기둥. 아 정배 정배 생매장에 악몽에 대무에 뭐 이게 할게 없냐? 우릴라 정배를 왜 해? 그 아까 그 뻥튀기 되면 그거나 좀. 어 창고 저거 정배 저거 정배 저거 피폭? 피폭하면 다 죽는디? 어떻게 할까요? 아 이거 가지고 오고 싶은데 정배하면 근데 얘 죽거든? 그냥 그냥 뭐? 악몽 쓰자고? 하싱 한해에게 555를 부여하는 나 죽는데 뭔 소리야. 아 이거 마차 확인하자고? 이거 얼방이잖아. 얼방이라니까. 무슨 소리 하나 있네. 얼방 같은 거야 얼방. 마차 이거 아까부터 걸려있던 거라 때렸는데도 발동 안 되고 뭐 내도 안 걸리고 이거. 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. 그럴 수도 있지. 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. 근데 풍월량도 아는데 모르시는 분은 좀 교육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르다니. 그분들은 이제 훈수 둘 자격이 없다. 그 스타 시컨 어디 갔냐 근데 10장인데 쟤 3장 남았어. 나왔다 스타 시컨 시커 시커. 유물을 가져오셨나요? 생매장 하면 하나 더 가지고 오나? 아니야 근데 생매장 우리 평가 못하고 적하수인이잖아 그쵸? 아 이거 생매장 할까? 하늘빛 비룡? 이거? 어떻게 할까요? 하나 그거 괴수 남았고 하나 더 좋은 거 있을라나 모르겠네? 아니면 대무도 있는데 이건 어떨까? 욕심 부리지 마. 아껴. 뭐야? 아 뭔가 했더니 저거였어? 저거 생매장 됐다. 아 뭐 얼방인 줄 알았네. 하도 발동이 안 되길래 주문 왜곡사였어. 어, 아까 광역기술이라 발동이 안 된 거야? 저게 있네. 악몽 썼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데미지 세게 맞을 뻔했어. 정배 써도 걸렸겠네요 그쵸? 마차는 아닌데 주무의 옥사네. 마차 대신 넣은 건가? 저걸 왜 넣었지? 마차를 두 장 안 넣고? 니누도 아닌데? 제 카드 다 썼거든? 저 카드만 다 털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. 난 불의 군주님을 섬긴다. 파파도 두 장. 역시 파파였는데? 뭐야 이거? 비밀 파파 법사인가? 나 좀 아파. 데모할 차이다. 그쵸? 시간이 별로 없어요. 불안정한 군. 아 박사분 물러나세요. 자일하자.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요. 다 이런 식으로 끝나네. 거의 뭐 하다보면 그냥 내가 이기네. 오래 걸리긴 하는데. 아 보물지도 찾을 수 있었는데. 아
간단간단 17급이고요.